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건 이제 불파권은 아니고 미드워크 제품이라 아무래도 연식은 오래됐죠. 연식은 좀 굉장히 오래됐고 아무래도 5년 이상 훨씬 더 됐겠죠. 네, 일단 그 정도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코리아 빈티지 이런 이제 말들이 있는데 정말 저는 오랫동안 너무나도 잘 입어왔는데 지금 매물 가격을 보니까 거의 10만원 위아래 언더로 다 협의를 보면은 구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조금 예전 제품이라 지금처럼 핏이 막 이렇게 루즈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구하시려면은 조금 큰 사이즈로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감안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쵸 바이커들이 입었던 팀 자켓인데 뭐 형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저 운동 선수들이 입었던 유니폼 그런 이제 벤치 자켓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뭐 예전에 뭐 이런 디자인들 뭐 많이 나왔죠. 일본에서 뭐 더블탭스에서도 벤치 자켓 막 히트 쳤었고 막 그때 예전 조금 생각이 좀 나는 것 같은데 뭐 텐더로인이나 뭐 그런데도 이런 캐주얼한 무드에 약간 놀던 형들이 있던 그런 무드의 아이템들이 좀 많았는데 이런 것들도 그때 당시 다 이거 똑가이가 다 YKK 이런 것들을 쓰셨고 이런 것들은 다 우리 혼방된 다 이런 립을 다 이렇게 우리 혼방된 소재로 짜가지고 아직까지도 짱짱합니다. 그래서 이 부풀도 보시면 없고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만 해도 메이드가 굉장히 좋았다. 그래서 안에 이렇게 누빔 안감까지 쫙 돼 있어가지고 안감도 두꺼워요. 예, 심지어 안감도 두꺼워. 그래서 안감도 두꺼워서 이거는 지금 만약에 10만원대면은 충분히 좋지 않나. 이게 지금 근데 제가 그때 샀을 때 이게 조금 작은 사이즈로 샀어요. 예, 작은 사이즈로 사가지고 조금 아쉬운데 일단 소재는 이제 약간 이런 사틴 나일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되게 헤비 나일론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두꺼워가지고 정말 그런 롤링 라우드 그 정도 두께의 두꺼운 나일론이다. 그래서 약간 요새 핏보다는 조금 정 사이즈죠. 그래서 이게 지금 38 사이즈인데 한 치수만 더 컸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도 뭐 나름 여유 있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저 정도 되시면은 이게 38 사이즈인데 뭐 이 정도 감안하고 입으실 분들은 입으셔도 되고 좀 더 이왕이면 크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40으로 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아직까지 이런 뭐 패치나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짱짱해가지고 그쵸 그 당시에 이런 도그 클럽이라고 했던 그런 모터사이클 클럽의 와펜이고 이제 베니스 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했다 그래서 베니스 비치 쪽에 그런 로고가 같이 지역명이 같이 들어가져 있네요. 이것도 저는 나름 역대급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벤치 자켓 스타일 원하시는 분들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안에 이렇게 푹신한 보아털이 잔뜩 들어가져 있는 요거 탱커 자켓. 예, 탱커 자켓인데 원래는 탱커 자켓이 여기 목 부분에 립 부분이 여기 위까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탱커 자켓이 이렇게 목 위까지 올라오는 게 조금 많이 노티나더라고요. 되게 굉장히 노블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거는 오히려 이렇게 이 그때 당시 이 카라를 이제 워크웨어에서 따온 카라를 적용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이제 세계 대전 당시 때 전차 부대의 그 요거 이제 고스트 유령 전차 부대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부대가 있었대요. 그래서 뭔가 그런 실제로 있었던 부대의 그 로고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뒷판에 요거 아직 스텐실까지 약간 흐리긴 한데 보시면 스텐실도 아직 남아 있고 그 소재도 그때 당시에는 약간 이런 묵직한 정글 클로스 원단을 많이 썼기 때문에. 네, 약간 어떻게 보면은 뭐 토이즈 메코이나 그죠? 그런 비슷한 뭐 텐더로인 그런 무드가 확실히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지퍼도 보시면은 네,
탈론 지퍼. 그래서 이렇게 탈론 지퍼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거는 그래도 그때 제가 좀 큰 사이즈를 구매를 해가지고 요거는 40 사이즈. 예, 그리고 여기 안에 이런 라이닝도 실제로 울이 조금 섞인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보온성이 제가 바이크 탈 때 몇 번 잘 입는데 아 좋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보시면은 근데 이게 지금 40 사이즈긴 한데 입으면은 딱 제가 보통 105? 요새 100에서 105 정도 입는데 거의 정사예요 저한테. 그래서 근데 어차피 이거 디자인 자체가 약간 아메카지 디자인이라 네, 이렇게 정사로 입으실 분들은 입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후드는 조금 빡셀 것 같고 네, 이렇게 그냥 롱슬리브에는 가능할 것 같은데 많이 약간 등치가 있거나 네, 살이 있으신 분들은 패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나름 네, 명작 중에 하나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번장에 거의 다 매물들이 많지는 않을 텐데 거의 제가 봤을 때 그냥 10만원대 위아래로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쇼부를 만약에 봤는데 괜찮은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퀄리티에 10만원대면은 저는 이제 훌륭하다고 보고 근데 뭐 요새 핏이랑 안 맞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이 못 입죠. 근데 나는 예쁘면 다 입는다 예쁘면 나는 다 입는다 하시는 분들은 뭐 저처럼 뭐 저렴하게 이렇게 딱 해가지고 입으시면은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오랫동안 너무 잘 입었기 때문에 많이 다들 이제 니드워크 제가 옷도 막 정리하고 하다가 얘네들은 자꾸 은근히 손이 가서 정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벤치 자켓이랑 요거 탱커 자켓 요거 팀 자켓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예쁘다. 그래서 구해서 입으실 분들은 지금 오히려 가격이 쌀 때 코리아 빈티지 네, 구매하셔가지고 잘 입으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들고 나와봤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만족해서 추천하는 아이템인데 결론적으로 핏이 좀 작아요. 그거는 이제 감안을 하시고 아직 실측 같은 것들이 뭐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달아드릴 테니까 일단은 이렇게 일단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옷들이 아직 알아가지고 찍을 게 없잖아. 그래서 들고 나와봤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찍으면 될 것 같고 저는 다음에 다른 옷들이 오면은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